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네일 아트 한거 제가 가을 와가지고 한번 바꿔보고 싶길래 이렇게 오프를 해놓고 케어랑 베이스까지 발라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반대손은 제가 이미 한번 만들어놔봤어요. 이런 식으로 컨셉 잡고 요 루이비통 로고를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쪽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오늘 사용할 컬러는 요거, 이번에 제가 새로 산 신상인데 호수는 48번입니다. 프롬더 네일 거고요. 일단은 엄지에다가 포인트를 좀 크게 주고 싶거든요. 그래서 엄지에다가 원콧을 할게요. 원컷하고 큐어링 합니다. 사실 제가 이 시리즈를 살까 말까 고민했던 게 이 프롬더 네일의 시럽이 색깔은 정말 예쁜데 이번에 젤라비가 진짜 너무너무 발림성이 제 기준 너무너무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정말 고민하다가 산 건데 이거는 괜찮아요. 발림성 만약에 젤라비 발림성 때문에 안 사셨던 분들은 괜찮을 것 같아요. 물론 제 기준이긴 한데 저는 좀 묽은 게 좋거든요. 젤라비는 근데 뭐랄까 묽지도 아니다 되직한 편인데 띡했는데 뭔가 레벨링이 전혀 되지 않는 그런 느낌이랄까. 시럽인데도 불구하고 잘 안 발리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색깔은 정말 너무너무 예뻐서 사실 많이 쓰긴 했는데 이거는 이렇게 잘 발립니다. 또 이거 제가 여름에 네일 아트 할 때 이거 메인으로 했잖아요. 이거를 써볼게요. 또 한 번 썼다고 저번에 엄청 커 보였는데 지금은 또 그렇게까지 커 보이진 않는 듯한 입에 골드가 포인트니까 골드도 넣고 그 다음에 24호도 쓸게요. 이렇게 붙여주고 글루 드라이어를 뿌려줄게요. 얘는 잠깐 두고 다른 애들을 완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이번에 산 글리터인데요. 이름을 뜯어서 모르겠는데 신상이었거든요. 여기 이 새끼손가락에 한 이 글리터인데 저는 뿌리는 글리터로 해서 두 번째 손가락을 많이 쓰기 때문에 두 번째 손가락에 이 글리터를 한번 발라줄 거예요. 얇게 젤을 발라주시고 바닥에 물티슈를 깔아요. 글리터가 엄청 날리기 때문에 물티슈를 깔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글리터 열어서 골고루 잘 뿌려졌는지 확인하고
잘 뿌려졌으면 큐어링 할게요. 큐어링 하고 나왔으면은 잔여 글리터를 브러쉬를 사용해서 털어주세요. 짜란! 이렇게 뿌리는 글리터는 벌써 완성입니다. 일단 이렇게 뿌리는 상태로 살아보고 불편하면은 위에 다시 감싸줄 예정이에요. 이어서 엄지를 마무리를 해볼게요. 픽스젤에 담궜다 뺀 줄란 체인을 사용할 거고요. 오늘은 좀 길게 해줄 거라 길게 해서 올려줍니다. 맨날 실버만 올리다가 골드 올리니까 좀 색다른 느낌이에요. 사실 이번에도 실버 하고 싶었는데 엄마가 너무 추워 보인다고 골드 하래요. 이렇게 올려주고 큐어링 할게요. 이렇게 큐어를 하고 나왔습니다. 오버레이젤로 줄란 체인 한번 감싼 다음에 바로 마무리할게요. 오버레이 다 했으면은 큐어링 할게요. 이제 여기 중지에는 풀스톤하고 약지에는 요거 네모네모 해줄 거예요. 풀스톤 하는 곳 배경은 오랜만에 오버라킹 써보겠습니다. 약지도 투콧 해주고 중지도 투콧 해주고 이렇게 투콧을 하고 나왔습니다. 요 네모네모는 캔디스톤 거예요. 머리핀 같은 걸 모티브로 만든 것 같은데 귀여워요. 안쪽에 빈 곳을 대충 채워넣어줍니다.
그리고 요 밑에 부분에다가 라인 테이프를 붙여줄 건데 라인 테이프는 이렇게 스티커 형식을 샀어요. 라인 테이프는 진짜 시력이 좋아야지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찔끔해. 오늘따라 먼지가 너무 많네요. 왜 이렇게 많은 거지? 적당히 붙여주고요. 커팅합니다. 요 조그만 루이비통 씨를 붙여줄 거예요. 원래는 사실 루이비통이 아니라 구찌를 하고 싶었는데 구찌가 제가 조그만 씨를 사놓은 걸 다 썼더라고요. 없더라고요. 어디 갔을까? 이렇게 붙여주세요. 이 네모네모가 되게 활용하기 좋아요. 그리고 위에 덧발라서 마무리할게요. 이제 여기 중지에 풀스톤을 해줄 거예요. 이번에는 이렇게 골드로만, 이쪽도 골드로만 했거든요. 그래서 골드로만 하고 평수톤을 아예 안 넣었어요. 글루드라이를 뿌려주세요. 이걸 치워야겠다. 뒤에 스톤을 넣으니까 초점이 계속 저쪽으로 가네요. 이제 새끼손가락이 남았는데 새끼에다가 픽시? 새끼손가락이 픽시라. 새끼손가락이 픽시는 한 번도 안 해봤는데요. 한번 해볼까? 너무 쪼까내가지고. 적당히 섞어주시고 마음에 들면 큐어링 할게요. 여기다가 작은 파츠를 한번 붙여보려고 해요. 이 위치에다가 얹어주고 지금 제가 붙인 건 프레임이고요. 안에다가 스월을 넣어줄 거예요. 이걸로 마블을 할걸 그랬나? 오랜만에 마블 하니까 되게 예쁘네요. 이거예요. 아이고 쏙 들어가는군. 크리스탈 할 걸 그랬나? 아니에요. 오늘 컨셉은 골드니까. 이렇게 하고 나니까 뭔가 여기 되게 마블하고 싶어요. 이미 끝났으니까 어쩔 수 없군. 이제 요 두 개 마무리 해볼게요. 저는 빠른 퇴근을 위해 크레이지 탑젤로 한 번에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새끼손가락. 마음에 들면 큐어링 해줄게요.